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사랑해요, 아침창. 사랑해요, 아침창의 발음이 조금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그레고리 포터 씨인데 그 자리에 와서 이제 모자 뒤집어 쓰고 막 그때 노래했어요. 그레고리 포터 씨가 모자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한여름에도 쓰고 다니니까. 근데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런 양반이에요. 사랑해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귀에 이제 인이 베껴갖고 너무너무 정겹게 들리는 거 있죠. 오래전이에요. 벌써 다녀간 지. 아, 자, 오늘 꽃다방 음악회 홍진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보는 라디오 다 보여요. 안녕하세요. 아, 홍진호 씨 고맙습니다. 최윤진님 이게 팬이신 분이에요. 깍 비명부터. 진호님이 창원 아저씨 라디오에 나오시다니. 제게 오늘이 선물 같은 하루예요. 또 이혜경님 미소가 너무 밝아요. 흐린 날씨를 환하게 만들어 주시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아, 아유. 하, 진우 씨 어디 가면은 뭐 양력 소개 막 이런 거 막 해. 클래식 연주회 하기 전에 뭐 이제 사회자나 이런 거 그런 분들이 가끔 할 때가 있죠. 네, 사회자 분들이 하시거나 보통 대개는 네. 이렇게. 프로그램 노트 거기 프로그램에 네. 그냥 소개돼 있고 네. 아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네. 제가 이제 조그만 음악회는 이제 자주 가는 음악회가 있어요. 클래식 음악회인데 네. 갈 때마다 이제 막 그 유명하시죠 김용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음악 해설도 해주시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네, 네. 편안해요. 근데 좀 클래식 음악회 좀 엄숙하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김용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도 해주시고 그러면 되게 편하던데. 그런데 클래식 음악하는 입장에서 그 막 공연장이 이렇게 좀 산만하다든지 막, 막 이렇게 막 잡동사니들 막 아니 다 이제 여기 뮤지션이 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피아노 건반도 있고 뭐 막 좀 그래요. 음악 호락은 좀 많이 다르죠. 저는 사실 공간에 이렇게 뭔가 물건이 많거나 네. 뭐 이렇게 산만하다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네. 오히려 이렇게 소리에 예민해서 네. 이렇게 공연장에서 이제 관객들 중에 또 이렇게 소리를 낸다거나 예 네. 부시럭거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비상시라서 이제 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럴 때 조금 이제 음악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네. 힘들죠. 네. 네. 진짜 수만 개 콩나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뭐 한 노트라도 놓치면은요 망신 아니에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근데 맞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악보를 외워서 하니까 악보를 놓고 하더라도 거의 외운 상태로 하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콩나물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오. 근데 그러면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름 돋는데. 왜? 저희에게는 공포라서 그게. 그렇죠. 아니 그 피아니스트가요 그런 얘기해요. 요즘에 이제 그 전자 악보를 이렇게 갖고 손으로 넘기고 하잖아요. 저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피아노 페이지 넘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페이지 터너. 그 터너가 있는 걸 있는 게 제일 편하대요, 사실은. 그거 맞아요. 딱 보고 네. 땅따 네. 자기가 이제 막 남기고 막 그러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게 있는 게 그 진짜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예민한데 소리 내고 막 진짜 심지어 막 저 구석이지만 막 휴대폰 소리 나고 막 그러면 진짜 그 짜증 나면 그 음악가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도 봤는데요.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은 어렵고 네. 거장들은 좀 간혹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네. 네. 아 진호 씨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저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하니까. 아 진호 씨는 성격이 좋잖아요. 근데 성격 네. 좋아도 음악 할 수 있어요? 성격이 좋아 보이지만 예민한 건 가지고 있어서 네. 아,
저도 속으로는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할 때가 있죠. 아니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은 뭐 연주가 진짜로 아유 진짜 막 힘들죠. 근데 연주로 돌아가려는 이 연주에 집중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죠? 네네. 진짜 바깥에 아무 신경 안 쓰고 연주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 정말.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그때 뭐죠? 뭐 했었죠? 같이 이렇게 팝 음악 같이 아 제가 타 방송사에서 슈퍼밴드라는 아 슈퍼밴드 할 때 네. 그거 하면서 이제 팝적인 무대나 여기 적응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김창완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저도 소음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예. 네. 근데 그 소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막 연습할 때도 스피커로 엄청 큰 소리로 연습을 하고 에이. 켜놓고 그리고 악기도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에이. 확성을 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작은 공간에서 맞아요. 네, 여러 악기가 막 이렇게 섞이는 그런 것들이 에이. 본인 소리는 듣고 있나? 약간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에이. 그래서 그거 적응하는데 내 소리는 이게 제대로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거 적응하는데 꽤 오래 걸렸고 사실 지금도 적응하는 중이에요. 아, 와나 이게 줄이요. 네. 이게 이제 저는 그 요즘에는 시니사이저가 많잖아요. 전자악기가. 네. 근데 전자악기를 설계를 할 때 이제 현악기잖아요. 네. 현악기가 이렇게 활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줄이 비틀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예. 아니 이렇게 감기잖아요. 네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게 감김이 풀어지면서 또 나는 톤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악기 전자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막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주자 입장에서는 현이 갔다가 왔다가 막 그 풀리는 소리들을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겠어요. 아 저 조용히 하고 있을 테니까 아, 네.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네. 예. 강정선님, 홍진호님, 홍진호 씨라고 그러는 분들도 없어요. 단임이래. 홍진호님, 슈퍼밴드에서 첼로로 휘리릭 돌리셨던 분 맞죠? 정말 멋있었어요. 한동안 그 장면만 매일 다시 보기 해서 봤었는데 정말 반가워요. 아, 이렇게 돌린 악기 돌린 거 있었는데. 6753님 지난 6월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시는 공연 보고 같이 갔던 준마들과 홍진호님의 마력에 빠진 1인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예 멋지다. 아 7250님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지난 7월 21일 수원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가서 콘서트 보고 왔는데 아내 덕분에 홍진호 씨 첼로 연주에 저도 푹 빠졌네요. 감사합니다. 첼로 연주하면 저는 대학교 1학 2학년 때 드보작의 첼로 협주곡을 네. 그거를 이렇게 선물 받아서 저는 뭐 클래식을 뭐 좋아하지도 않고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건 이제 선물 받아서 틀어놨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들었던 음악이 왜 첫사랑 같이 그 하면은 그 소리만 들려요. 예, 네. 그것도 이런 게 처음에 어떤 음악을 듣느냐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드보르작 지금 좀 놀랐는데 저도 첼로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 말씀하신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으로 그래요? 네, 따라라 네, 라라.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LP 수집하는 게 취미셨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늘 어렸을 때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김창완 선배님 것도 많이 듣고 양희은 선배님 거 많이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낯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네. 멋있고 막 웅장하고 막 네. 방바닥이 울릴 정도로 엄청난 네. 막 그런 야수의 소리 그런 게 방 안에서 느껴져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이게 첼로 소리라고. 근데 그때 들려주셨던 곡이 바로 드보르작이에요. 협주곡. 네. 어머나. 그랬구나. 여기 튼튼하게 전화거든요. 네. 한번 긁어볼까요 이걸로? 와. 오. 바닥이. 오.
라라란 따라라란. 와, 이야. 저는 그 밑에 깔린 거 검은 게 왜 첼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로 돼갖고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폰이네. 폰을 내려놓으셨네. 네. 거기다가 첼로 얹어놓을까 봐. 아. 아유. 자, 그러면 얼른 라이브 하라고 난리 났어요. 바깥에서 연주하라고. 네. 그럼 뭐를 할까요? 제가 처음 들려드릴 곡은 뭐 맛만 봤고. 네. 지금 방금 들려드린 드로작처럼 클래식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새 앨범이 나왔는데. 새 앨범이요? 네. 와. 또, 솔로 네. 앨범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또 야심차게 자작곡을 두 곡을 썼어요. 으하? 자작곡? 네. 어머나 너무 기대되네. 그거 들을까? 저의 첫 자작곡. 그게 제일 좋겠는데요 나는? 네. 그걸 듣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첫 자작곡 제목이 뭐예요? 지금 두 곡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꽃핀다라는 곡입니다. 꽃핀다? 네. 이야 진짜 기대되네. 몇 분이나 돼요? 한 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 네. 와 진짜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보통 그냥 연악 4중주? 편성은 첼로 피아노 중심으로 가고 드럼 베이스가 또 드럼 베이스도? 네. 오, 자 꽃핀다. 자 홍진호님의 자작곡입니다 이거. 오, 진짜 기대되네. 자 천천히. 지금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네. 저거 위에 환풍기 소리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까칠한 건 아니에요? 네.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홍진호님은 네. 준비되시면 이제 네. 그건 뭐예요? 페이지 터너. 아 그게? 네. 페이지 터너가 발로 나와요? 네 이렇게. 이야 야 진짜 뭐야? 그렇게? 네. 야 이거 진짜 멋진 세상이네. 근데 악보가요. 막 이렇게 재미난 비디오 보면 막 연주하는데 막 악보가 날려가고 막 맞아요. 난리치는 거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이야 요새는 아주 첨단이네. 감사합니다. 네. 자 꽃핀다. 연주 듣겠습니다.
오, 멋진걸요. 이야, 타악기가 꽃 같아요. 피아노가 산이고 첼로는 강물 같고. 와, 와, 멋집니다. 자작곡이라고요? 네. 꽃 핀다? 네. 언제 작곡한 거예요? 작년 11월 정도에 한 것 같아요. 겨울에 피는 꽃이네? 네. 어, 유은하님께서 아이고 첫 소절에 이미 제 마음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 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홍진호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첼리스트 스마일 들으시고 4부에도 라이브 이어집니다.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대슈.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해 대슈.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대슈.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수요일 오늘 꽃다방 김마담 첼리스트 홍진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윤정님, 첼로가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이수정님, 어린아 홍진호님에게 드보작 연주를 들려주셨던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폴더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윤슬진님, 이 무슨 호강인지. 집안일 제쳐두고 커피 한잔 내려 그대로 앉았잖아요. 둘째도 얌전히 낮잠 자주고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박지현님, 얼마 전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진호님 실물 처음 영접했어요. 그날 펜스 1열에 서서 뵀습니다. 연주에서도 얼굴에서도 빛이 나던 진호님 사랑합니다. 김연희님, 연주 사이사이마다 흩날리는 머릿결이 환상적이네요. 보라 못 보신 분들 얼른 고릴라 들어오세요. 와. 아니 진호님, 요즘에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반으로 가를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이게 기르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반으로 되는 거예요. 양쪽이 길러지다 보니까. 네, 네, 이발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요새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스타일은 참 보기 드물죠. 드물어요. 맞아요. 아, 몇 대 몇으로 해봤어요 이거? 이쪽으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5대 5는 아니었는데 점점 5대 5로 돼. 아니요, 홍준우님은 어머님이 연주장 이렇게 가끔 오세요? 네, 가끔 오세요. 아, 자, 어머님 오시면 얼마나 대견하실까. 네. 근데 아직도 좀 편안하게 못 감상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졸이면서. 아,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졸이는 마음으로. 아, 근데 진우 씨는 집에서도 음악 많이 들어요? 아니요, 잘 안 들어요. 아니요. 안 들어요? 연습은 해요? 연습은 하는데 네. 제가 연습할 때 너무 귀를 혹사시켜서 그런지 조금 피곤해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듣더라도 뭐 클래식 같은 경우는 물론 듣긴 하지만 네. 좀 공부하듯이 듣는 편이고 클래식을. 네. 그럼 주로 뭘 들어요? 좀 편안한 음악을 꼭 듣겠다 하면 네. 뭐 좀 재즈한 음악도 많이 듣고. 아. 네, 되도록이면 근데 가사 없는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 호픽폴라도 좀 듣고. 호픽폴라, 예. 뭐, 네. 뭐 거의 안 듣는다고 보면. 근데 연습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참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 편하게 익숙해지고 그게 뭐 이렇게 불편함은 안 느껴지는데 더 이상.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취미라면. 네.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가볼게 할 텐데 예, 예. 뭔가 일의 예. 일부가 돼버리다 보니까 예. 마냥 이렇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뉘앙스를 많이 연습하세요? 아니면은 손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일단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좀 추상적인 하지만 음악적인 네. 판타지가 있으면 네. 그거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네. 이제 준비해야 될 과정들. 네. 그러면 아까 꽃핀다는 자작곡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요즘에 가장 이렇게 뭐 음악적 성향으로 이런 세상이 어떻게서 나왔을까 그런 네네. 그런 뮤지션이 있어요. 그런 음악가 올라파 아르난즈라고 네. 북유럽 아이슬란드 출신의 작곡가 피아니스트인데 네? 아이슬란드요? 네네네. 어 그럼 임유기자가 잘 아시는데 그쪽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그분이 요새 이제 네오 클래식이라고 이제 지칭하는 음악들이 있는데 아. 그게 또 예전에 이제 크로스오버 뮤직 할 때 이루마 씨나 이렇게 뭐 예. 사카모토 리치나 네. 뭐 그분들이 했던 음악들과 비슷한 결이에요. 오. 네. 그런데 조금 더 클래식 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아. 그리고 뭔가 체온보다는 비움의 미학으로 네. 가고 있는 오. 그런 방향의 음악들이 있어요. 아. 그 네오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미 엄청 성행을 하고 있고. 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제가 그 음악을 찾게 되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즐겨 듣게 된 계기가 어. 뭔가 더 채우려고 하는 음악들이 지금은 너무 넘쳐나는데 예. 장식이 넘쳐나고 예. 근데 이 음악들은 오히려 비우고 어. 그렇게 현에 굉장히 그런 떨림이라던가 예. 조금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 피아노 건반 소리 어. 그리고 페달 밟는 소리 이런 네. 것까지 음악으로 담아내서 어. 오히려 그 우리가 연주자들이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까지 음악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귀하다고 할까? 오. 그 음악들이 그래서 네. 그런 음악들을 요새 좀 즐겁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홍진호님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까지 즐길 수 있는 음악이 혹시 준비가 될까요? 지금 만드시든지 과정까지 즐거운 것들 되게 어렵는데 제가 예. 자작곡들 같은 경우는 예. 작곡이 처음이라서 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예? 그때 작곡이 익숙하신 분들은 막 며칠 만에 또 완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데 작년 11월, 10월부터 예. 악보에 끄적이기 시작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오. 연필로 예. 한번 이렇게 써서 그려서 지우고 그리고 다시 지우기로 막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예. 그 악보 잘 간직하세요. 가져 네? 있어요. 네. 그 악보 예 그거 경매 나와요. 그거 나중에 그리고 가사도 이렇게 키보드로 한 게 아니고 예. 제가 메모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평소에 오. 메모도 휴대폰으로 안 하고 메모장에 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 메모장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들 이렇게 예전 것들 보다가 거기서 이미지를 좀 연상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라이브 연주 때 들려드릴 그때는 우리가라는 자작곡이 있어요. 예? 네. 그 자작곡은 음반에 두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연주 버전이 있고 예. 피아노 첼로 연주 예. 버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쓴 가사를 예. 또 선우정아 씨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선우정아가? 네. 예. 그래서 보컬 버전도 있는 곡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뭘 들을까요? 오늘은 연주 버전 연주 버전으로 네. 선우정아 씨가 안 왔으니까 네. 아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네. 지금 청해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 처음에 그때는 우리가 그때는 어느 때고 우리는 누굴까? 이게 이것도 메모장에 제가 적어놓은 어떤 판타지인데 예. 여기 꿈이에요. 꿈속에 어떤 화자가 있어요. 예. 근데 그 화자가 꿈 안에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좀 슬프게 이 본인 화자가 지금 이 상황이 꿈이라는 걸 알아요. 오오오. 네. 그래서 깨고 싶지 않은 마음과 예. 이제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으면은 또 우리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여운도 있고 네. 또 꿈속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 있잖아요. 그게 꼭 이렇게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소리들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마음이 막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네.
그런 마음을 곡에 담았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로. 자, 천천히.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자, 호피폴라의 멤버였죠. 뭐 지금 잠시 후에 제가 노래가 연주가 끝나면은 공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은 자작고, 아까 꽃핀다 들어보셨고, 그때는 우리가, 자, 또 청해 듣겠습니다. 저도 헤드폰, 잠깐만요, 아직 하지 마요. 아직 헤드폰 좀 쓰고. 자, 네, 하세요. 네, 야, 그때는 우리가, 자, 홍진호님의 자작곡이었습니다.
너의 음악 첼로 소리 쫙 들으면서 지금 어느 창가에선가는 이 첼로 소리가 흘러나오고 바깥엔 장미가 아직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행복합니다. 근데 이 음악을 쭉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네. 근데 이제 비슷한 멜로디가 반복이 되기도 하고 갔다가 또 불안한 음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불안한 음으로 갔다가는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이 불안한 이게 그게 불안한 음에 대한 묘한 그 끌림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인간이 화성적인 동물이라는 거 반증 아니에요? 또 그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게 네. 매력적인 이유가 또 그게 해결될 때 그 그렇죠. 네, 그런 통쾌함, 편안함. 예. 네. 그게 또, 희망일 수도 네, 있고. 네, 맞아요. 예. 네.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네. 아. 해결 없다고 그냥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또 그거 나름대로의 여운이 있고 또 네. 꼭 이상하게 끝나는 저기 그 뭐죠? 그 여자 두 사람 여자가 막 다 이름 까먹었다 영화 마지막에 그냥 자동차 델마 루이스인가 아. 그런 식으로 끝나는 뭐지? 음악도 있잖아요. 네. 이런 빨리 더 연주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할까요? 네. 제가 또 준비한 곡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곡은 아마 아실 거예요. 노영심 선생님이랑 제가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안부 통화를 하고 하는데 네. 제가 녹음을 한 중반부를 지나서 거의 후반부에 다다랐을 때 통화를 했었어요. 네. 뭐 어떻게 지내니 뭐 그래서 뭐 그러다 근데 그때 노영 선생님은 제주도에 요새 엄청 핫한 드라마 우영우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 네 그거 음악 작업을 하러 제주도에 계셨을 텐데. 저는 마침 녹음을 하고 있어서 뭐 음악 작업하고 있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이제 그랬더니 우리는 음악 언제 해? 이제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했더니 그러면은 이번에 할까? 이러시는 거예요. 녹음이 이틀 남았는데 네. 이틀 남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오늘 당장 쓰시겠다는 거예요. 곡을 내일이 마지막 녹음인데 그래서 그러시더니 갑자기 다음날 정말 네.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음악을 이제 몇 개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만드시고 저는 옆에서 악보를 적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습이자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전하는 말씀을 먼저 듣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숲 그게 숲이에요? 숲의 개라는 거. 숲의 개? 네. 야, 그러면 연주를 먼저 듣겠습니다. 네. 숲.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요? 네. 숲의 개. 천천히 하세요.
꽃다방 김마담 홍진호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 고향 아람누리에서 9월 24일 또 10월 19일 롯데 콘서트 홀에서 공연이 있네요. 네. 아, 홍진호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에러.